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콘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위기가 있고 있는데 이 전쟁 위기에 대해서 타임즈에서는 리스크 리포트라고 하죠. 저 위기 보고서란에 항상 그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을 다루고 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아마 4월인가요? 올해 2021년 4월, 5월인가? 그때도 한번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기사가 되겠네요. 자, Russia uncertain game on the Ukrainian border라고 나와 있네요. 자, Ukrainian 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이란 뜻이죠. Ukrainian입니다. Ukrainian. 자, Ukrainian border, 경계, 국경에서 지금 uncertain, 즉 불확실한 거죠. certain 하지 않은 거죠. 이게 불확실한 이런 게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모든 키가 지금 러시아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배경 지식을 한번 보시면 자, 뉴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러시아의 SU-35 전투기 두 대가 지난 28일 러시아 하늘을 날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고 하죠, 나토. 이 나토 외무장관들은 30일 우크라이나를 더 불안전하게 하려는 시도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2만 러시아 대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지금 직결하고 있다. 이게 이제 12월 12일 지금 기사를 캡처해 왔는데 지금 러시아 항공모함, 항공기가 지금 또 탱크 부대가 직결하고 있다. 자, 그럼 러시아가 왜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을까? 역사를 알면 되겠습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 항상 강이 있죠. 키예프 강. 이 강이 흐르고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렇죠. 수도가 있죠. 키예프라는 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옛날에 이제 키예프 공국이라고 해가지고 러시아가 여기서 바로 이제 태동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몽골이 침입하면서 이 수도가 모스크바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즉 러시아의 고향이 바로 이 키예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벨라루시가 있고 이 국경이 여기까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국경 옆에가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가 있고 헝가리가 있고 바로 이제 비엔나, 바로 서방에 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 흑해라고 하죠. 여기가 흑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이 반도가 있는데 이게 크림반도라고 하죠. 이게 크림반도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이쪽 우크라이나의 이 키예프 이쪽이 다 뭐다? 러시아 땅이었다. 원래 조상들이 그 사람들이 몽골 침입에 의해서 어디로 갔다? 예, 지금의 모스크바로 올라갔다. 여기는 그러니까 다 평화죠. 평원. 그래서 뭐 2차 대전 때도 탱크 부대가 직격을 여기 다 했던 거잖아요. 여기를 지나서 러시아로 침공했는데 산이 없어. 다 평평한 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또 흑토로 또 유명하잖아요. 흑토. 그래서 곡창대입니다. 곡창지대. 그래서 유럽의 빵빵 바구니다 이런 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러시아가 이제 이 키예프를 중심해서 반절을 쪼개가지고 이 오른쪽은 러시아 국경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국경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쪽이 바로 동쪽 지역에 이제 분쟁이 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런 태도가 2014년에 이제 여기 이 크림반도를 병합을 했죠. 투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서방과 러시아의 그 중간의 입장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항상 우크라이나를 이 어마어마한 땅덩이기 때문에 통일할 수도 없어요. 이쪽 동부 지역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왼쪽 편, 즉 서방의 편에서는 이것을 이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대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핵심은. 자, 그래서 관련 기사를 제가 한번 쭉 이야기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배경 지식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크림반도.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크림반도를 병합을 할 수밖에 없었냐. 부동항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흑해를 통해서 지중해를 나갈 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 항구를 확보해야만이 이 지중해를 넘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반도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크림반도다. 여기 나와 있네요. 키예프 루스라고, 루스, 러시아라는 어원이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882년에서 1240년, 그다음에 1237년에 몽골 제국이 침입하면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모스크바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크라이나의 동쪽 지역, 이 동쪽 지역이 바로 친러시아 세력, 서쪽은 친이유 세력이 된다.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는 러시아를 쓰고 있다는 거죠. 옛날 고향 땅이니까.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완충지대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러시아와 국경을 맞닥뜨리고 있으면 굉장히 좀 불안하니까 이런 우크라이나라는 큰 땅에서 서방과 러시아와 서방이 이렇게 완충지대가 바로 우크라이나라는 입장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대결 구도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그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요. 아까 말했듯이 흐르시초프가 있죠. 이 소련끼리는 니 거, 내 것이 없다. 이 자료는 지금 김지윤의 지식플레이라는 그 유튜브 출처에서 지금 캡처해왔는데 그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있고 우크라이나도 이제 소련 연방이었잖아요. 이것이 독립하면서 이 크림반도가 이제 러시아 것이 되었다. 지금 옛날부터.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게 이제 러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러시아 말도 쓰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시각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상황인지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recent week. 자, 최근에 러시아가 지금 advanced, 진군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 솔저를 each border, 국경에다가, 우크라이나 국경에다가 지금 배치를 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진격하고 있다. The Ukrainian government.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는요, fearing,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 공격을. 그래서 has called on, 요구했죠. 유럽과 그 미국으로 하여금 help, 도와달라고. 자, a Kremlin spokesperson says. 자, Kremlin이라는 것은 러시아의 정치, 핵심이 있는 곳, 궁정이 되겠죠. Kremlin 궁전. 자,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대변인이 말하기를. 러시아는 pose. pose는 어떤 걸 취하는 거죠. No threat. 어떤 위협을 제기하지 않았다. pose, 제기하다. No threat. 위협을 제기하지 않았다. Anyone. 어떤 누구에게도. 그렇지만, 2014년에 invasion of Crimea and its ongoing material support. 자, 2014년에 그 크림반도를 병합했잖아요. 그리고 ongoing, 계속적인 물질적인 서포트, 지원을 했단 말이죠. 누구에게? Separatist rebel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방금 말했듯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아까 그 강을 중심에서 오른쪽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러시아의 편이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루한스크라는 지역과 도네츠크라는 곳인데, 이쪽이 이제 돈바스라는 지역이라고 통칭합니다. 그래서 돈바스 분쟁 지역 내에 양국의 어떤 통제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을 보면 돈바스의 이제 반군 통제에서 돈바스 지역의 반군 점령지. 그러니까 서방과 반대되는, 즉 러시아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그래서 이런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2014년 9월 5일 민스크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국경이 지금 내부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항상 러시아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 지역을 이제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세퍼러티스트 레벨이라고 하는 거죠. 왜? 정부군에서 레벨, 반대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 레벨 하면 정부의 반역자 이런 뜻이고요. 강세가 이름절, 명사일 때는. 동사일 때는 리벨, 발음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명전 동우 법칙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명사는 강세가 앞에 오고요. 동사는 강세가 어디 온다? 뒤에 온다. 명전 동우 법칙. 그래서 레벨, 리벨 달라요. 그죠? 예. 그래서 정부의 반역자. 이 벨이란 말이 전쟁이란 뜻도 있고 여자란 뜻도 있어요. 프랑스 말로 하면 왜그 잡지 뭐 라벨 이런 거 있잖아요. 라벨. 이게 불어로 여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벨, 아름다움, 여자. 그래서 이 반란이 여자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 트로이 전쟁도 그 헬렌이라는 여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뜻이 어원이. 그래서 이제 전쟁에 일으키다. 어게인스트를 쓰죠. 리라는 접두사가 어게인스트니까. 아,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세퍼티스트. 그러니까 여기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반군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거죠. 러시아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반군들이 이제 이 돈바스 지역에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서포트 했다는 거죠. 러시아가. 자, along with, 그와 함께 related denial. 그러면서 denial, 부인하는 거죠. 안 했다. 뭘. 똑같이 이제 안 했다. Have European and US official on alert.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과 미국의 그 official 공무원들, 즉 관료들이 지금 alert,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리고 아까 크림반도 지역에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60%가 이상 살고 우크라이나 25%, 타타르인 21% 구성 성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크림반도를 합병해도 노 프라블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EU의 그 칩, 우슬라라는 사람이 인시스트 주장하기를 미국과 그 UN이, 아, EU가 fully support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Ukraine. 우크라이나의 그런 순수성이죠. integrity. 그러니까 영토적인 순수성, 윤리성, 정직성, 뭐 통합성 이런 말인데.
자,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크라이나 땅이잖아요, 그 영토가. 그것을 전폭적으로, 풀리, 전폭적으로 지금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리고 투게더, 그와 함께 they are publicly, 공개적으로 discussing, 토론하고 있다. retaliatory step, 즉 보복 단계,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이 보복 단계를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sanction, 제재가 되겠죠. 제재 조치, 제재. 뭔가를 이제 막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가 crosses the border, 국경을 넘는다면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 가스를 쓰고 있는 독일의 그 가스관 있잖아요. 그 바다, 북해를 통해서 지금 왔는데 이곳을 지금 6개월 동안 기다리려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허가를 내주면 되는데 독일에서 굉장히 지금 오픈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압력을 넣겠죠. 야, 그거 하지 마라. 왜? 가스를 이제 잠궈버리면 러시아가 돈을 못 버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미국의 Secretary of State, 안토니 블링켄. 자, Secretary, 즉, 외무장관이 되겠죠. 국무장관이 되겠죠. 이분이 말하기를, Russian incursion. 이런, incur란 말은 원래 이제 침입이란 뜻이거든요. 침입. 이런 러시아의 incursion, 침입이 would be a serious mistake. 아주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US, 미국은 has reportedly, 계속 ship. 이때 ship은 동사로 배를 이제 배치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80tons of ammunition. ammunition 하면 탄약입니다. 그러니까 대포 탄약 뭐 이런 것을 탄약 재료를 대는 거예요. 이런 걸 배치하는 거예요. 쉽. 그래서 to 어디에? Ukraine to support Kiev. 그러니까 Kiev 수도 여기를 support 지지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이제 엄청난 80톤 정도의 탄약을 지금 보급하고 있다. 자, 이 Kiev라는 곳은 이제 수도라고 했잖아요. 아까 우크라이나의 수도이자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고요. 이 드네프르강을 따라서 우크라이나 중북부에 있다고 아까 지도에 보여드렸죠. 2021년 1월 1일 현재 인구를 조사해보니까 거의 3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유럽에서 일곱 번째 인구가 많은 도시다. 참고하시고요. 자, What's Vladimir Putin up to? 자, up to란 말 우리 생활용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What are you up to? 즉, What are you doing? 너 뭐하냐? 너 꿈꾸기가 뭐야? 이거죠. 이게 푸틴의 꿈꾸기가 뭐냐? 자, 최근에 또 러시아 프레지던,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요, 완전히 embraced, cold war style, 그러니까 냉전 스타일을 지금 embraced, 원래는 embrace가 뭐야, 이렇게 brace란 말이 가로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치다, 즉 포용을 하다, 즉 받아들이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anti-western words and action, 서방에 그런 반대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어요. At least, 적어도 in part, 부분적으로는, as a means of, 어떤 수단으로서, boosting his sagging approval rating. rate는 등급이니까. approval은 그 찬성. 즉, 찬성률. 즉, 지지율이 지금 세그. 세그를 한번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가가 원래 떨어지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인기가 이제 인기를 부스팅, 증가시키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계속 서방의 반대 작전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스트롱맨, 강한 인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a poll, 여론조사가 이제 published, 발표가 됐죠. In October, 10월에 모스크바의 그 레반다 센터에서 거기서 파운드 뭘 알아냈냐면 러시아의 트러스트 in Putin, 푸틴에서의 그 러시아의 그런 트러스트, 신뢰가 had fallen to 53%, 53% 정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lowest level,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장 낮은 레벨이 되겠네요. 2012년 이후로. 자, 역사는 쇼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Pick a fight, 자, 싸움을 고르다. 그러니까 싸우다라는 뜻이 되겠죠. Pick a fight. 수고입니다. 자, 우크라이나와의 그런 싸움을 거는 것은 help with that.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전쟁을 걸어 항상 그래서 지지율을 높인다는 거죠. 자, pick a fight란 말은 pick a quarrel. 그래서 싸우다라는 수고입니다. Aggressively, 아주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어떤 사람에게 in order to provoke them into a fight. 그래서 어떤 싸움을 조장하는 거죠. provoke, 조장하다 또는 자극하다. provoke하기 위해서 이제 푸틴이 pick a fight를 하는 거죠. 자, this fight, all this, 이런 모든 거에도 불구하고 Russian invasion, 러시아의 침입이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입은 remain unlikely,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 리스크 리포트 기자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7 years ago, 왜 그러냐면 7년 전에 푸틴이 grab 크림반도를 in retaliation for 뭐에 대한 보복으로 정치적인 upheaval, upheaval이란 말은 대변동, 격변,
그러니까 정치적 격변이 있었나 봐요. 이 키예프에서.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정부의 어떤 친러 세력과 그러니까 서방파의 어떤 서방과 친한 어떤 지도자가 변화가 생겼나 보죠. 이거에 대한 보복으로 이 크림반도를 접수했단 말이죠. 그래, 잡았다는 거니까. 근데 그것은 that forced 강요했죠. 우크라이나의 그런 프로 러시아 프레지던트. 그래서 이제 보복으로 이렇게 하면서 크림반도를 병합하면서 그 당시 대통령이 러시아와 이제 프로 친한 대통령이 됐나 봐요. 이분이 이제 풀리 도망을 간 거야, 그 나라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떤 오렌지 혁명이라고 하죠. 이때 오렌지 혁명이 일어나면서 민주화의 그런 관계에 의해서 소련과 친한 그런 대통령이 러시아로 도망가게 된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의 트룹, 그의 군대들이 이제 엔터링 들어갔죠. The only part of Ukraine,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부분. 왜요? 그 곳이 어딘데? Majority of citizens, 대다수의 시민들, 아까 60%니까 그 3분의 2 사람들이 ethnic, 민족적으로 러시아인 크림반도에 들어간 거예요. 자, that guarantee, 그것은 guarantee 보장했습니다. A mostly friendly reception. 그러다 보니까 3분의 2가 러시아 사람이야. 그러니까 친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friendly, 친한 그런 reception,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군대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 at the time, 그때 크렘린, 즉 그 러시아의 그런 우리나라 말하면 청와대, 그런 크렘린은 또한 had the element of surprise, 아주 놀랄만한 element,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The subsequent Russian backing for Ukraine Donbass separatists. 자, likewise, 마찬가지로 이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자들에 대해서 러시아가 지금 subsequent, 후속적인 그런 backing, 지원이 되겠죠. 뒤를 봐주는 거니까, backing. 이런 지원이 take place, 발생했다. 어디에서? mostly friendly territory. 이 대부분의 친한 이런 땅에서.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이 친러시아계 다수 지역이 러시아와 국경을 맺고 있는 이 지역. 바로 이 돈바스 지역의 이런 분리주자들.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리주자들에게도 러시아가 계속 후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림반도 먹었고, 그 다음에 이 지역도 계속 후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 자, 그래서 오늘날 이 푸틴의 그런 aggression, 이런 공격, 침입은 have permanently, 영구적으로 poison, 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태도의 attitude of tens of millions of Ukrainian toward Moscow. 그러니까 수많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태도죠. 어떤 그 Moscow, 이런 모스크바에 대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지금 독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that's why,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어떤 러시안 advance into new Ukrainian territory. 그래서 우크라이나 영토에 이런 새로운 영토로 이제 advance, 진군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진군은 prove, 뭘 증명을 하냐면 extremely, 극도의 costly, 돈이 든다는 거예요. For Russian, 러시아에게는.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 돈이 들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can defeat Russia, 러시아를 패배시킬 수가 없습니다. On the ground,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래서 NATO는 wouldn't join the fighting. 그래서 NATO는 그 파이팅에 이제 조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heavy Russian casualty, 아주 무거운, 심한 러시아의 그런 사상자, casualty란 말은 사상자 수란 뜻이에요. 복수가 되면. 이런 사상자 수와 financial cost, 재정적인 비용이 되겠죠. holding, hostile territory, 그러니까 이런 적대적인 땅에서 군대를 이제 홀딩, 잡고 있는 거죠. 데리고 있는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군대가. 그런 재정 비용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too politically expensive, 너무나 투투용법이 되겠죠. 너무나 비싸다는 거예요. 러시아 대통령한테는, 푸틴에게는 정치적으로 비싸. 그러다 보니까 who isn't as popular as he used to be. 과거에 그런 인기만큼 그렇게 인기까지 지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비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방에서 아까 같이 가스관을 뭐 그 사주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제재 조치를 또 금수품목을 해가지고 수출 금지한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비싸다는 거예요. 자, 임팩트, 사실상 또 다른 레반다 여론조사가 파운드 때 뭘 알아냈냐면 또 비록 러시아 사람들이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blame, 욕을 해요. 또 웨스트 서방을 포 뭐 때문에 트러블, 문제점 in Ukraine. 그래, 이 우크라이나의 문제의 고통스러운 거 서방에 대해서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향이 있지만 though
They don't think. 자, think가 don't가 되면은 think that that의 의미가 돼요. 즉 그들은 생각하기에 이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Full scale war 이런 전면전이죠. With Ukraine와의 전면전은 would not go 이 not이 여기 걸린다고. Not go well 잘 되지 않을 것이다. For 뭘 위해서? 푸틴의 domestic standing. 푸틴의 지금 domestic 국내 그런 위치상 이게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전면전이. 자, all that said 그렇게 말했고요. 자,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볼 때 대기근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1932년에서 33년까지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그 정책을 취하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대량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기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막 착취를 했잖아요. 뭐 집단 농장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식량도 뺏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근데 히틀러가 뭐 유대인을 뭐 300만을 죽였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여기는 350만 명 사이에 사망자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아가 엄청난 이 대량 학살을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감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in no position to 어떤 위치에 있지 않냐면 ignore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The sudden expanded presence of Russian troop. 그 국경을 따라서 러시아의 그런 군대의 그런 존재가 되겠죠. presence 존재. 상주. 이때는 뭐 존재라기보다는 상주. 아까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군대가 상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상주가 이제 갑작스럽게 또 expanded 확장된단 말이야, 지금. 아까 10만 명이 왔다고 했는데 지금 뭐 17만이 왔다. 이렇게 확장되는 거야. 갑자기 expanded. 이렇게 상주를 하게 되면 이걸 무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야. 우크라이나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이제 유러피언 오피셜 그런 관료들이 이제 know that 압니다. Any less than forceful statement of their support. 그들의 그런 지지, 지지에 강력한 statement, 성명이 되겠죠. 강력한 성명보다도 어떤 less, 덜하다. 덜한 것이 make hostile Russian action more likely.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make 목적보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도 좀 less니까 덜하게 했단 말이야. 근데 강력한 지지를 못해 또 서방이.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그런 액션이 더 likely 일어날 것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방이 안 돼! 라고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좀 약하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럼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The risk of war, 그래서 전쟁의 그 위기가 remain low, 아주 낮다는 거죠. 낮지만, no one, 어떤 누구도 relax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not until 구문 아시죠? Not A until B. 지금 번역을 뒤에서부터 번역한다고 했죠.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멋있거든요. 그래서 those Russian soldiers step back. 그 러시아 군대들이 step back.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릴렉스. 편하게 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후 위험은 있을 수 없지만, 군대가 좀 철수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고, 그래서 any advance into new Ukrainian territory 이런 새로운 우크라이나 영토로 이렇게 진척 또는 거기에 advance 상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advance 하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되나 나가는 거죠. 진일보 이런 advance 하는 것이 prove 증명하고 있다. Extremely costly for Russia. 러시아에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자, 최근에 러시아의 그런 돈바스 지역에 또 강력한 후원과 또 군대를 배치함으로써 서방과 지금 접경 지역에서 지금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